아, 여기 뭐라고 적혀있다. 산나비. 딸, 아빠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집에서 나와. 내 말 들려, 딸? 제발, 이걸 또 봐!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도 산나비입니다. 저번에 유튜브 영상으로 산나비를 올린 적이 있지요?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한 국산 인디 게임인데 지금 클로즈 1차 클로즈 베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데모만 플레이했었고 이번에는 클로즈 베타 테스터를 모집해서 제가 다행히 선발이 됐어요. 좀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하면서 피드백을 좀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보고 나중에 그 이메일을 통해서 피드백을 전달해드릴 생각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빠. 아빠. 아빠 빠돌이! 뭔 소리야.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더빙도 그냥 다시 할게요. 산나비를 저번 플레이 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니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아, 내가 예전 데모 플레이랑 그 영상을 다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딸 복장이 원래 한복이었어요? 미안. 아빠! 아빠 잘 잤어? 아이고, 우리 딸 기분 좋다. 뭐 하고 있었어? 나 뭐 하고 있었냐면. 아, 나 아빠한테 보여줄 거 있어. 이거 아빠 자는 동안 내가 만든 거다? 어때? 개쩔지? 이야, 이거 장작 아니에요? 눈이 맛이 간 장작? 아빠를 만든 거야? 응, 완전 잘 만들었지? 아이고, 역시 내 딸이야. 손재주도 참 좋아요. 에, 맞아. 나 손재주 완전 좋아. 사람들이 아빠 닮아서 그렇대. 그거 욕 아니야? 누가 그런 말을 했니? 그건 비밀. 그런데 아빠가 봐도 아빠랑 똑같지, 응? 특히 얼굴이. 에, 죽여줘. 얼굴이? 응. 오늘부터 이거 안 꺼잘 거야, 히히. 아빠 그런데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나 아빠랑 놀고 싶어. 오늘 아빠 쉬는 날인 건 알지만 그래도 그치만 아빠랑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아빠 나랑 놀아줄 거야? 허수아비 대신에 아빠 안아주면. 철싹. 물론이지. 100억 번도 안아줄 수 있어. 완전 재밌겠다. 오늘은 재밌는 물건들 상자로 놀자. 빨리 뛰어 이삭. 100억 번도 안아줄 수 있는 딸이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아빠 여기야! 여기 위에 재밌는 물건들 상자! 반짝반짝. 우와! 그게 그렇게 좋니? 응! 무전기다. 난 무전기가 제일 좋아. 이게 있으면 멀리서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딸, 아빠 군대 물건들이 어쩌다가 재밌는 물건들이 됐을까? 응! 안 듣고 있어, 지금. 그래,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니? 에헴, 난 멋있는 군인이다! 아빠, 오늘은 군인 놀이 하자. 한 명이 대장님하고 다른 한 명은 부하를 하는 놀이야. 내가 대장님 해도 돼, 응? 내가 대장님! 물론이죠, 대장님. 아싸, 이제부터 난 대장님이다! 아빠 나한테 철호랑이 빌렸죠. 대장님은 그거 가지고 다녀야 돼. 철호랑이? 아, 이거 말하는 거지?
응, 철호랑이. 헤헤, 고마워, 아빠. 왜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야? 아빠도 참, 그야 지금은 내가 대장님이니까. 어... 아... 어? 엠, 난 이제 완전 멋있는 대장님이다. 누가 봐도 대장님이지. 엠원, 날 따르라! 호옷! 호옷! 스페이스로 점프다요! 기다리고 있었다네, 대원. 절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귀가 내게 주어진 아주아주 막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이지. 그건 바로 산딸기 대원을 구출하는 것! 개멀리 있어! 나쁜 악당의 음모에 넘어간 산딸기 대원은 그만 뒷동산 위에 갇히고 말았지. 뒷동산은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닐세! 아주아주 강력한 공룡들과 무시무시한 용암으로 가득하지. 아빠, 용암은 아직 못 만들었으니까 적당히 있는 척 해줘야 돼, 알겠지? 아무튼 위기에 빠진 산딸기 대원을 구출할 사람은 귀관뿐이네. 귀관. 귀관은 천모하적 정군예인. 이기 때문에 이 대장님은 귀관의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열과 성을 다해 성공적으로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대장님. 행운을 위해. 잠깐! 위험해! 그 앞은 완전 뜨거운 용암이네, 대원. 용암은 없는 걸로 한 거 아니었니? 아빠, 지금 난 대장이잖아. 아, 감사합니다, 대장님. 덕분에 용암에 안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용암입니까? 불이 없는 땅이 용암이다. 조심해야 한다네, 대원. 왜냐면 용암은 완전 뜨겁기 때문이지. 알겠지? 용암은 안 밟기로 약속해. 응? 명심하겠습니다, 대장님. 좋아, 행운을 비네. 쳐다보고 있는데? 옷! 어, 연출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죠? 쳐다보고 있는데 닿으면 죽으려나? 어? 죽지는 않네요, 이제. 어. 데모 때는 여기 닿으면 이러면서 죽었었는데. 대원, 다른 데 가면 안 돼. 산딸기 대원을 구출해야지. 이제 뒤로는 못 가네. 오케이, 빠르게 가봅시다. 튜토리얼에서 이제 죽는 거 자체는 없어졌나봐요. 그리고 제가 데모를 플레이하면서 정말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피드백이 있어요. 스페이스해서 벽에 붙을 때 점프해서 벽에 바로 붙는 거 지금 수정됐어요. 제가 아까 살짝 맛보기로 했는데 원래 어땠냐면은 이렇게 점프하다가 최고 지점에서 이렇게 잡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벽 쪽을 달리면서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바로 잡힙니다. 이거 정말 너무 필요한 거였는데 수정돼서 너무 좋아요. 지금 미칠 것 같아요. 그래, 스피드한 게임은 이렇게 조작이 돼야지.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이거 데모 꼭 보고 오세요, 진짜. 차이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 제작진분들이 아주 피드백을 잘해주셨어요. 제군, 여기서부터 사슬팔 사용을 허가한다. 그리고 다치지 않게 조심해. 사슬팔! 차이앗! 어, 왔다 빠르구만. 솔직히 맨 처음 데모 버전을 플레이했을 때만큼 몰입도 있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좀 스피드하게 갈 것 같아요. 지금 크게 바뀐 거는 없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아 그래도 세세한 게 많이 바뀌었죠. 조작감이라던가 이 용암 이펙트라던가. 지금 루트도 약간 바뀐 것 같거든요. 어 개가노. 오케이. 아! 아 맞다 죽지 않지. 왜 자꾸 죽는 걸로 화들짝 화들짝 놀래지? 아 데모 때 트라우마인가 이것이. 아! 이게 그 이 대쉬 있잖아요. 이거 쉬프트 누르면 푹 날아가는 거. 원래 공중에 계속 떠 있을 때는 이제 부스터라고 할게요. 부스터를 한번 쓰면은 못 썼는데 지금은 다시 잡으면 부스터 써집니다. 땅을 안 밟아도. 그래요. 이 부스터의 활용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다시 밟으면은 부스터가 써지게 바뀌었네요. 너무 좋고. 잠깐만요. 밑에 주의! 이 위엔 아주아주 강력한 공룡이 있음! 마음의 준비를 할 것. 그래! 봐봐! 야! 공룡이 원래 데모에서 왼쪽 방향이었는데 이제 한 방향으로 통일을 했네요. 이게 오른쪽으로 쭉 갔다가 왼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려 했나봐요. 에? 아 원래는 이렇게 잡고 대시 공격으로 죽였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갈고리가 세다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나봐. 오, 하긴 인형이니까 인형을 이렇게 강력한 사슬팔로 잡았는데 안 터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했지, 그지? 많이 바뀌었네. 훨씬 더 일리있고 재밌게 바뀌었어요. 심지어 에임의 점선이 표시가 안 됐었었는데 그것도 추가가 됐네요. 딸 자네. 어머! 천하무적 정의 군인이 이렇게 써있었구나. 그래서 천무하적이라고 읽었던 거구나. 정군 예인. 쓰다듬으면서 같이 잠들어.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산딸기도 다 먹었네. 배불러. 산딸기 진짜 맛있다, 그치? 맞아, 아빠. 저 위에 티라노들은 잘 있어? 슬슬 집으로 데려와야. 어? 걔들은 공룡이랑 혼자서도 잘 살지 않을까? 아빠 생각엔 안 데려와도 될 것 같아. 잘 살지 않을까? 아니야! 티라노랑 나랑 얼마나 친한데. 설마 아빠 티라노한테 질투하는구나. 히히 아빠 그런 걱정은 하지마. 난 티라노도 좋아하지만 아빠가 100억 배 더 좋으니까. 그럼 날 용서해주겠니? 티라노 내가 죽여버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음 놀이 뭐 할까 아빠? 어 다음 놀이가 또 있니? 당연하지. 하나론 부족하단 말이야. 무전기! 무전기? 무전기 놀이할 시간이야. 무전기 놀이는 또 무슨 놀이일까? 서로 안 보이는 곳에서 얘기를 나누는 놀이야. 아까도 하지 않았어? 안 보이는 곳에서? 그건 꽤 마음에 드는데 왠지 아빠가 재능이 있을 것 같아. 그치? 재밌겠지? 내가 저기로 가서 아빠한테 무전할게. 아빠 무전기는? 아, 하나만 가져왔다. 아빠가 가져올게. 아니야! 아빠는 산딸기 대원을 구출했으니까 고생했잖아. 근데 산딸기 대원을 네가 먹었어? 대원을? 아빠가 이거 써. 내가 하나 더 가져올게. 끼용! 딸,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이것이. 아, 아빠 내 목소리 잘 들려? 응, 잘 들려. 아빠, 대박! 집에 엄청 큰 시계가 생겼어! 시계? 응, 완전 커다란 시계야. 진짜 신기해. 아빠가 갖다 놓은 거야?
아빠는 그런 걸 본 기억이 없는데. 아, 여기 뭐라고 적혀 있다. 산나비. 아빠, 산나비가 뭐야? 딸, 아빠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집 밖으로 나와. 지금 당장. 응, 뭐라고 했어? 아빠 목소리 잘 안 들려. 히히. 아빠, 근데 이 시계 고장 났나 봐. 시간이 거꾸로 치. 지금 당장 집에서 나와. 내 말 들려, 딸? 진작. 제발 이걸 또 봐. 집이 산나비. 와, 연출 하나는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게임 중에서 거의 탑10에 듭니다. 진짜로. 와, 소름이. 하, 새끼 봐라. 경호 없는 새끼. 여기가 네 안방이냐? 쳐라, 가만히 있어. 겁먹을 거 없습니다, 형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해볼 상대가 아니다. 형님, 형님! 걱정 꽉 붙들어 매시고요. 그냥 제가 저 새끼 못 뽑는 거 구경이나 하십시오. 아, 너 오늘 임자 만난 거야, 새끼야? 네가 올래? 아님 내가 갈까? 그것이 나였다. 남은 친구 있음 마저 불러. 더 없나? 잠깐! 산나비. 네가 찾는 게 산나비 맞지? 난 바보가 아니야. 전부 다 말하겠다. 안 들려! 다 말한다니까! 이놈이 뭘 말할지 다 알아. 시민번호? 존재하지 않는 번호야. 그... 코드 써있던 게 지워졌네요. 훨씬 읽기 편하게. 코인 송금한 지가? 대포 계정이야. 물건 보낸 사무실? 이미 사라졌어. 깨끗하게. 더 있나? 정보원을... 김 사장? 네 이름이 누구 입에서 나왔을 것 같나? 그럼... 뭐야! 산나비에 대해 알려진 건 그게 전부야! 나도 그 이상 정보가 없어. 나한테 왜 이러는데!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뭔가 오해를 하고 있나 본데. 난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네가 산나비에게 판 폭탄, 그게 모든 걸 앗아갔지. 폭탄? 그건 그냥 사업이었어! 아무 감정 없는 그냥 사업! 사업. 그 폭탄 때문에 뭔가 잘못했다면 미안해! 전부 보상할게! 보상? 돈. 내 돈, 내 전 재산을 다 줄게. 추적당할 일 없는 깨끗한 현금으로. 아! 너무 멋있어. 이게 데모 때는 몰랐는데 여기가 건물의 꼭대기층이잖아요. 1층. 네. 내려가면서 다 작살냈어. 모든 층을 다 부셔놨어요. 네, 이거 데모 때는 이거를 제대로 못 봤었는데 와, 한층 한층 다 조져놓은 거야 그냥.
얘 무슨 소리야? 아까 거기선 여기로 전화하라던데. 아, 확인 절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당장 여기로. 아, 왔다. 가만히 있어. 눈썹이라도 깜짝하면 바로 쏜다. 쏴.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장님, 이거 출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됐어. 조폭 내리 끼는 거 아니다. 그래도... 야, 걔들 무기 파는 놈들이야. 막말로 우리가 출동해서 뭐 할 건데? 끊어! 여기 배경이 원래 되게 깔끔했었는데 데모에서 약간 그걸 좀 이상하게 느꼈어요. 여기 메인 홀이잖아요. 근데 저기 뒤쪽에 개박살난 시설치곤 여기가 굉장히 깔끔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개박살난 걸로 바뀌었네요. 자, 나와라 튜토리얼 잡몹들. 야, 이 새끼야! 어딜 가려고! 그냥 가야 둘 것 같아? 내가 못 쓸 것 같아? 뭐야? 연출이 약간 바뀐 것 같은데? 뭘 숨기고 있지? 숨겨? 숨기긴 뭘 숨겨? 내게... 에? 이게 뭐야? 어? 아니 이게 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새끼. 연기 하나도 똑바로 못하냐? 뭐야? 여긴 또 왜 이 꼬라지가 됐어? 저리 이 새끼는 대체 어디서 뭐라고 자빠진 거야? 저번에 내가 분명... 머리가 총인 거죠, 지금? 어? 사라졌... 너 뭐야? 피했어? 그거를? 기가 막힌데! 오랜만에 쓸만한 친구가 찾아왔잖아! 선수끼리 통성명은 필요 없겠지? 한번 더럽게 놀아보자고. 뭐야 갑자기 보스전 다잇! 어? 아야! 막내? 하아앗! 오! 홀드? 클릭과 홀드가 따로 있네요? 야씨, 나 겁나 잘했다. 아! 어? 겁나 잘해, 하자마자 죽겠는데? 오케이. 아, 잠깐만! 죽었어? 이런. 아, 이게 2페이지로 넘어가고 나서 애가 한 번 쏘고 이동하네. 가까워지면 어쩐지 좀 까다롭더라. 이거 봐. 아야! 와! 오케이. 이제 위로 올라가겠지? 아! 아, 야, 이씨. 오케이. 오, 연막을 쓸라 했는데 죽방 갈기고 팔을 꺽 뺐어요. 뽑아버렸어. 아, 여기가 이 꼬라지가 된 이유를 알겠군. 남길 말은 그게 전부인가? 하하하. Fuck you. 살았어? 그냥 떨어졌네. 젠장. 대체 넌 뭐하는 새끼야? 이건 반칙이잖아.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냐? 가만있어! 여기가 뭘 취급하는 곳인지 알지? 손가락 하나만 까딱이면 우리 둘 다 사이좋게 손잡고 지옥 가는 거야. 이봐, 평생 이러고 있을 거야?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넌 뒤로 돌아서 그대로 얌전히 문 밖으로 나가고 난 이 버튼을 누르지 않는 거지.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넌 어때? 뭘 고민해? 너 같은 괴물도 목숨은 아까워. 장교? 후배? 뭐요? 너야? 후배님? 맞네! 근데 문이 잠겨있었는데 어떻게 쐈어?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배님.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분명 말했을 텐데 기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집어치워. 난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산나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설명해. 듣는 귀가 있습니다. 타시죠. 문 관통했어요. 구멍 났더라고요. 문에 있던 구멍이 그 구멍이었어? 거기 너 군인이야? 저 새끼 잡아. 저 새끼 잡아 죽이면 되게. 남자는 등으로 말한다. 마고 특별시? 그렇습니다. 마고. 내가 아는 마고 그룹은 기업인데. 네. 그 마고 그룹이 소유한 도시가 바로 마고 특별시입니다. 소유? 도시를? 허. 어쨌든 거기에 산나비가 있다고?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네, 그 어떤 때보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배님, 짐작하셨겠지만 본부에선 선배님께 작전을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산나비를 실제로 만난 사람은 선배님뿐이니까요. 아주 위험할 겁니다. 생각할 시간을 하루 드릴 받겠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작전 영호를 발령해. 그럼 작전을 맡겠다. 진심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집 가져와. 대령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작전 영호... 가져와. 선배님,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선배님, 저는 그새 수다가 늘었나? 백대려. 지용 SOS. 주의사항은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따로 필요한 곳 있으십니까? 정비가 좀 필요한데 어디로 가면 되지? 정비라면 설마 그 사슬 팔 말씀이십니까? 송소령한테 가보십시오. 아마 훈련장이 있을 겁니다. 어? 대화가 좀 많이 바뀌었다 했는데 아예 추가적으로 뭐가 더 있나봐요? 더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작전 시간은 10시간 후입니다. 아니 너무 바로잖아요! 그럼 복도 끝에 당직실이 있습니다. 비워놓을 테니 쉬어두십시오. 부금도 좋고 연출도 좋고 대화도 좋고 등장인물 다 매력적이고. 아 심지어 이 배경이 국뽕이 진짜 개 지린다니까. 저 뒤에 저 위인들 사진 하며 저 뒤에 건물도 봐봐요. 다 우리나라 전통 감성. 어 배석! 아 배석! 아이고 배석! 만나뵈어 정말 영광입니다, 준장님! 어쩔 일로 오셨습니까? 송소령한테 볼 일이 있는데 어디로 가면 되나? 군수과장 말씀이십니까?
군소과장은 지금 훈련장에 있습니다! 나가셔서 바로 우측입니다, 준장님! 그래, 고맙다. 제가 직접 모셔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괜찮다. 고생해라. 살펴가십시오, 준장님! 준장에 대한 계급이 얼마나 높은지는 데모 버전에 설명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뭐지? 아, 여기가 훈련장인가봐. 아, 필승! 에? 에, 필승. 저, 서령님 갑자기 볼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 거참, 겁도 많다. 여잔가봐요. 여군이네. 야,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선배님. 이게 얼마만일까? 잘 지내셨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헤. 선배님 아직 안 죽었지 말입니다. 선배님 오고 계신다는 연락 받자마자 부대가 뒤집어졌지 말입니다. 비상 떨어진 것처럼 필수 인력 제외하고는 전부. 피곤해 보이시지 말입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송소령, 지금 얘기할 기분이 아니네. 미안하다. 아, 뭐 이해합니다. 전역했는데 부대로 돌아오면 저라도 기분 안 좋을 법한다. 아, 얘는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구나. 그럼 어쩐 일로 절 찾으셨지 말입니까? 정비가 좀 필요하네. 부품을 보고 싶은데. 부품? 설마 그 사슬팔 부품 말씀이십니까? 그래, 사슬 길이가 조절이 안 돼. 아무래도 윈치가 마모된 것 같은데 교체했으면 좋겠군. 아, 그 폭발로 팔이 나갔나봐요. 라고 하기엔 아까 전투할 때 굉장히 잘 싸웠는데? 아! 그 권총머리가 마지막에 연머가 하면서 쏜 게 팔을 맞았나보다. 선배님 사슬팔 부품 전부 태연물자 됐지 말입니다. 뭐? 왜? 한참 됐습니다. 워낙 연식이 있는 장비기도 하고 무엇보다 다루기 까다로워서 쓰는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선배님, 군수과장에 대해서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정 급하시면 암시장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지 말입니다. 조금만 큰데 가도 별의별 군수품들 다 있습니다. 군대에 도둑놈들이 좀 많아야지 말입니까. 그래, 그래야겠군. 조언 고맙네. 어디서 제가 이런 말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 큰일 납니다. 아, 맞아. 그럼 사슬팔 훈련 코스는? 그것도 설마 사라졌나? 훈련 코스? 아, 17번 훈련장 말씀하시는 건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선배님이 쓰던 곳인데 영구 결번으로 평생 남겨둬야 한다 합니까? 승강기 불러드립니까? 부탁하네. 에, 보자. 하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소리 리얼인데? 시원하게 부수고 오십시오. 훈련장이 새로 생겼네. 아주 좋아 보이는걸? 17번 훈련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존장님. 마지막 방문일은 1060 이 전입니다. 대충 한 3년 전쯤이네요. 어떤 훈련 코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초. 알겠습니다. 지용. 정면의 게이트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쪽으로 못 가네. 전역하고 딸이랑 아주 재밌게 놀았었는데 여긴 안 잡히고. 잠시만요, 이게 초급이라고요? 이게 기초라고? 선 넘네? 벌써부터 어려운데? 아! 에?
죽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리스폰 되는 게 아니라 로딩 시간이 있네요. 약간 흐름 끊긴다. 이건 어디까지나 훈련장이기 때문에 실수를 했다. 약간 구조 같은 그런 이펙트가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바로 저 자리에서 이렇게 리스폰이 되거나. 죽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피격을 당한.. 뭐야? 아니 도움말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야, 읽을 수 있는 시간은 줘야지. 2키로 대사를 얼마든지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 2키가 지금 비어있다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 그니까 한 대 맞고 내가 경직인 상태에서 방향키와 스페이스를 누르면 빠져나간다. 다시. 이렇게. 이렇게 딱 맞고 위로 점프. 약간 이런 거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맞고 왼쪽 대각선으로 점프. 이렇게. 훗. 쳐맞고 훗. 오케이. 이거 뭐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네? 개사긴데?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맞고 점프 쓰다. 아이씨. 위로 딱! 안 맞고 넘어갈 수가 있네? 그럼 안 맞고 넘어가보는 걸로 해보자. 저걸 사세팔로 잡는데 성공하면 아 좀! 아 이거 대사 넘어가는 건 정말 불편하네요. 적을 움켜쥘 수 있대요. 오! 에? 움켜쥐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지네? 움켜잡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처형함과 동시에 해당 방향키로 움직일 수 있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로잡고 하! 하! 어디 가요? 오케이. 뒤에서 뭐 쫓아오길래 깜짝 놀랐네. 공중에 부유 하면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시간 제한이 좀 있어요. 재밌게 바뀌었네, 게임. 어케아노! 어케아노! 살았다. 오케이. 끝나고 올라왔네요. 선배님! 작전 영웅,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대체 왜, 어째서. 영웅가 뭘 의미하는지 선배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작전 취소하십시오 선배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대령에게. 그만. 이미 결정한 일이다. 미안하다. 선배님, 남길 물건 두고 가십시오. 모실 때 함께 모셔드리겠습니다. 영호가 뭐야? 갑자기 사라졌어. 저 버그 있네요. 버그인가 아니 미완성인가. 작전 영호가 원래 데모에서는 무슨 뜻이었냐면 그냥 모든 지휘권을 본인이 가져간다 약간 그런 뜻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좀 의미를 많이 수정을 했나봐요. 작전을 마치고 뭐 이제 목숨을 완전히 내려놓는다 뭐 이런 뜻으로 바뀐 것 같아. 천나무적 정의 군인? 딸의 그림을 두고 갔네요. 근데 쟤도 되게 아끼는 후배였나봐. 저런 거를 주는 거 보니까. 아, 내가 제일 슬펐던 장면. 철호랑이. 와, 이때 당시에는 새 거였어. 심지어. 와, 방금 봤어요, 연출? 지금 과거 회상하면서 딱 새 거가 된 거 봤냐고. 방금 굉장히 낡고 막 이렇게 기스가 나있고 그랬었는데. 이게 철호패야? 근데 철호패가 뭐야? 철호패가 아니라 철호패. 철호랑이라는 뜻이야. 대장님한테 주어지는 표시야. 대장님? 우와, 아빠 대장님이야? 역시 아빠는 천마 하적이야.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선배님, 작전 최종 승인 떨어졌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 헬기는 작전지역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시간 전, 이 도시로 연결되는 모든 채널이 일시에 차단되었습니다. 인공적인 네트워크 블랙아웃이라고 기술부가 결론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소득은 없습니다. 여기까진 평범한 사이버 테러로군.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정보는 전부 실제 상황이며 극비상황입니다. 이게 블랙아웃 이전의 도시 모습, 그리고 이게 블랙아웃 이후의 모습입니다. 빨간 점이 식별 가능한 시민입니다. 30분이 채 안되는 시간동안 마고시민 297만명이 모조리 증발했습니다. 산나비 거의 확실합니다. 마고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조사팀을 파견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시간 전 한 생존자가 블랙아웃을 뚫고 구조신호를 보냈습니다. 생존자의 이름은 금마리. 금마리는 컴퓨터 엔지니어로 마고로 파견된 조사팀의 멤버였습니다. 작전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마리를 구출하여 신변을 보호하는 것. 두 번째, 금마리... 상황 보고해. 헬기 후미의 피격입니다. 치명적인 손상은 없습니다. 도시 대공포대로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공포대? 경고는? 없었습니다. 선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도시 방어 시스템 연결해. 응답이 없습니다. 수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헬기 돌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선배님, 마고시 대공체계는 아무런 경고 없이 사격할 정도로 허술하지 않습니다. 산나비에게 군사시설까지 장악당한 겁니다. 작전을 취소해야 합니다. 파일럿, 헬기 돌리지 마. 항로 그대로 유지해. 도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격추당할 겁니다, 선배님! 군사력만 보면 마고는 도시보단 요새에 가깝습니다. 돌아간다고 방법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머뭇거리면 산나비는 사라질 거야, 저번처럼. 니놈 때문에 또 산나비를 놓칠 수 없다. 당장 일 돌리지... 마고로 항로 그대로 유지해. 하지만 중재님, 작전 영호가 발령됐다. 모든 통제권은 나한테 있어. 항로 그대로 유지해. 알겠습니다. 나만 뒤지게 생겼네, 젠장. 파일럿, 작전 목표 진영까지 얼마나 남았지? 2km 정도 남았습니다. 난 여기서 강화하겠다. 해치 열어. 잘못 들었습니다? 해치 열어. 그리고 난 여기서 돌아간다. 춘장님! 지금 헬기 시속이 200km! 파일럿, 해치 열어. 죄송합니다, 춘장님. 전 끝까지 모셔드려야겠습니다. 파일럿, 지금 상관의 명령... 하, 파일럿까지 너무 멋있어. 미친 거 아냐? 아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번에 아빠 괜찮지 않았어? 아니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와... 연출도 확 좋아졌네, 진짜. 데모에서는 파일럿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 파일럿 왜 죽여요! 막 이랬었는데 이제, 이제 클로즈 베타에서 좀 이게 많이 바뀌었네요. 훨씬 좋아지게 바뀌었어요, 몰입되게. 금마리 위치 띄워. 쏘스! 하, 젠장. 시작부터 단단히 꼬였군.
여기에서 이제 뒤를 돌아본 다음에 파일럿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훨씬 더 몰입감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여기서 확인을 못하네요. 갑자기 일어나서 벌떡 해가지고 금마리부터 찾는 게 약간 전우애가 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어나자마자 금마리 찾지 말고 파일럿부터 봐야지. 그게 맞지. 여기서부터 진짜다. 이제 닿으면 죽는다. 아! 이게 바닥 쪽을 가리킬 때 이렇게 에임이 나오는 게 참 좋네. 벽도 그렇고 이게 이제 갈고리가 닿을 수 있는 곳이면은 이렇게 에임이 잡힙니다. 뭐 아까도 이미 다들 충분히 느끼셨겠지만. 뭐야? 어? 방금 뭐였어? 뭐지? 아이고 나 죽는다. 뭐였지 초록색 연기? 아, 체크 포인트구나. 봤다. 아이 개새. 아따가. 후. 이거 어떻게 가? 점프다요. 어우, 얘 점프력이 생각보다 괜찮네. 아이 씨대로. 수리 수리 없어? 수리? 체크포인트 뭐야?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어? 에? 뭐야? 어? 뭐야? 에? 이런게 있었나? 데모에? 약간 달라졌네 그지? 어서오십시오. 기술과 혁신으로 불행한 도시 마고씨입니다. 환영합니다. 이곳은 기술과 혁신으로 행복한 도시 마고 특별시입니다. 입장에 앞서 간단한 신체 스캐닝이 있겠습니다. 마고 자치법에 의거한 의례적인 검문 절차 요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체 출력 확인 중, 증강신체 확인 중, 신체 출력 규정 위반, 미등록 증강신체, 표준신체 개조법 포함 총 76개 위반 사항 확인.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하는 추가 검문 대상자입니다. 추가 검문은 부검입니다. 마고자치법에 의거 부검 과정은 전문가들에 의해 관리 감독됩니다. I'm 전문가. Oh yes, I'm 전문가 2. 전문가 3. 안심하시고 부검 절차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자식들이 날 속였어! 뭐야 저거? 에? 이렇게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야! 미쳤어, 야. 아, 너무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아, 그리고 이게 그 마우스가 정확하게 가리키지 않아도 자동 타겟팅이 좀 있어요, 어느 정도. 오토 에임이 살짝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 훨씬 더 멋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면서 사냥을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필요한 피지컬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정말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크, 뒤에 저 수많은 한글들을 보라. 국뽕이 차오른다. 쥐새끼 하나 없군.
정말 텅 비었어. 뒤로 가봐야지. 못 가네. 뭐야 얘는 근데? 아이씨. 이분 잠기는 이펙트 없어. 지금 안 나와요. 버그. 아이고. 아야. 문 열고 닫히는 이펙트 자체가 안 나오네. 지금 보니까 이건 뭐야? 아야야야야야야. 어, 이거 무거워. 아악! 어, 뭐야, 이거. 아니, 바닥을 뚫고 내려가네. 아, 날 당혹시키다니. 그니까, 빠르게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발판이군요. 아니, 누가 봐도 이 바닥에 안착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밑으로 쑥 내려가는 건 좀 그런데. 오히려 그냥 이 발판이 철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닿으면 여기 전체가 다 감전이 되는 약간, 그런 게 낫지 않을까? 맵을 뚫고 내려가는 건 좀 선 넘었는데? 오케이. 아씨, 컨트롤 은근 요구 많이 한다니까, 이거, 게임. 아이고! 아, 맞다, 맵 뚫지. 어디로 가야 돼! 아니. 아이, 좀 속상하네. 여기서부터예요? 체크포인트 실화예요? 너무 훌륭한 게임이다. 야, 이 개새끼. 이번에 또 왜 체크포인트가 여기야? 아, 이게 HP가 한 칸 닳고 다시 로딩이 되는 거구나. 아, 아니 그럼 이렇게 막 검은 화면이 나오면 안 되지. 다 죽은 거랑 다르고 그냥 HP가! HP가 그냥 다는 거기 때문에 연출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로딩이 된 거는 진짜 그냥 거의 죽음 자체. 에에에 엄마. 어, 됐다. 왜 이렇게 게임이 많이 어려워진 거야? 자꾸 날라가기. 아, 스바라시가. 아니 뭐? 아, 아, 오.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네. 공중에 떠있는 것들은 아래로 내려가는 건 개빠르거든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느릿느릿 올라갑니다. 아! 형! 아! 아, 개새끼야! 이거 다시 어떻게 올라가 이거. 로봇이 없는데. 어, 여기 다시 생기네 얘는. 다행이다. 어? 오케이. 체크포인트 매우 적절한 위치에 있구만. 뭐야?
아, 새로운 적이구만. 데모에서도 나왔던 친구네요. 아주 이지. 아! 아! 뒤에서 때려야 되지. 오케이. 아, 죽겠는데? 수지 목욕탕. 저게 유독 눈에 띄어서 읽어봤어. 어? 숨어있어. 어디 가지? 넌 뭐야? 왜 날 쫓는 거지? 말 못한다고 대충 얼버무릴 생각마라. 3초 주겠다. 대답해. 3 2 1 금마리? 금마리가 네 주인인가? 좋아. 난 금마리를 구출하러 온 군인이다. 네 주인은 지금 어디에 있지? 원래는 무전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란 떨지 마라. 그냥 위치만 말해. 이 근처군. 누가 너더러 따라오라고 했지? 애가 훨씬 뭔가 비중이 많아졌네요. 그죠? 예전엔 약간 라디오 역할만 했었던 것 같은데 훨씬 귀엽게 연출이 나오고. 정신 사나우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와. 이건 올라가네? 엄마! 엄마! 아, 살았다. 아! 엄마! 아! 저 죽어! 아! 이게 컨트롤 한 번 꼬이면은 진짜 개뚜드려 맞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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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아야. 너무 무서워. 수립. 아, 이거 이러면 게임이 너무 쉬워질까도 싶은데 이 딱 때릴 때 약간 무적 판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때리자마자 그 총알이 날라오니까 그걸 계속 맞아. 아니야, 근데 이거는 무적 효과 없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잡고 나서 때릴 때 방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면에 총알이 날라오고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피해서 날아가는 게 맞거든. 무적 판정이면 너무 게임이 쉬워질 거야. 끝말이? 김말이? 김말이 맞는 것 같은데? 김말이 짝!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나쁘지 않다고 살게요. 김말이? 누구세요? 사람 맞아요? 널 구하러 왔다. 일어나. 저 구하러 왔다고요? 설마 그 군인 아저씨예요? 그래. 혼자서 온 거예요? 그래. 그만 물어보고 일어나. 당신네들이
당신네들이 분명 신변 안전 보장해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분명 안 간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꾸역꾸역꾸역 와놓고 걸어온다는 게 꼴랑한 명이에요! 애초에 이딴 유령도시에 던져놓을 거였으면 차라리 사형을 시키지! 내가 이래서 애국을 못해! 진정해, 그 신변 안전 보장해주려고 내가 여기 온 거다. 진정하라고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눈만 마주치면 총 겨누는 미친 로봇들 사이에 내팽겨쳐놓고 진정하라고요? 내가 버핀! 버핀 괜찮아? 고장난 곳 없어? 아저씨가 버핀 데려온 거예요? 그거 이름이 버핀인가? 알아서 따라오던데. 그보다 금 말이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 장난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장난? 제가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죽음의 문턱을 몇 번이나. 아저씨 그런데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예요? 주변에 살인 로봇들 쫙 깔려 있을 텐데. 걱정 마라. 이 아저씨가 다 처리했으니까. 처리했다고요? 뭐를? 아니 어떻게? 설마 부순 건 아니죠? 제발 아니라고 해줘요. 부쉈어. 모조리 다. 아 망했다. 무슨 문제 있나? 문제가 있냐고요? 많죠. 그것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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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죠. 그 로봇들 건들 캬! 아 저 깡통들 때문에? 아니 아니에요. 이곳엔 이곳 바닥 안에 온다. 티엇? 멀뚱히 서서 뭐해요! 도망쳐요! 아이씨 때로? 이건 몰랐죠, 형! 아읏! 아이고, 형님! 으악! 아 뭐야 이 적들은! 와 잠시만! 이게 튀어나온 곳 오염되는구나, 땅이. 야 나 좀 살려줘! 고맙다! 아 따가워. 야 아이씨 수리옷! 달려! 자 잠깐만! 옳지 잘한다! 옳지 잘해요! 우왓! 아야 야...이야 아야 올라가. 우왓! 달려줘요! 야 왜 못 올라가! 에 버그 있어! 버그 있어! 나 방금 와 벽에 탔는데 못 올라가고 계속 으깍 이러고 있었어요. 보스랑 그게 중복이 돼가지고 그랬나봐. 뭐 앞서 해보기가 아니라 애초에 클로즈 베타니까 까따따 으따따따엿. 아야 좀 올라가 멍청아. 오케이. 뭐야 이거? 난 벽을 잡으려고 했는데 분명히 올라가. 아 왜? 아직 저기 더 있네. 저기 더 있네. 올라가. 아야. 하. 오케이. 으악! 우후! 조금만 더 버텨봐요. 뭐 임마? 금방 열 수 있어요. 아니 이 자식이? 버티는 게임을 해? 그래 뭐 버티는 거 잼이야. 천천히 하자고. 어 그래 그래. 아따고 씨.
열었냐? 고맙다. 야, 좀 올라가봐. 올라. 오케이. 이제 더 이상 안 쫓아오네. 여기 좀 더 비춰봐. 그러니까 아저씨 말을 정리하자면 좀 더 위쪽. 버피는 전등이 아니에요. 아무튼 아저씨 말을 정리하자면 이거죠. 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도시로 왔다. 맞아요? 결론이 어떻게 그렇게 되나? 대충은 안다니까? 이 도시에 네트워크 블랙아웃이 일어났고 동시에 모든 시민들이 사라졌지. 그거 말고는요? 없어. 너무 대충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300명도 아니고 300만 명이 증발했다고요. 그리고 도시에 있는 모든 게 우리를 죽이려고 들고 바닥은 죄다 박살을 나서 2만 볼트짜리 누전이 일어나고 있고. 난 그거 뭐 한 8번 정도 지져져도 안 멀쩡하던데. 그나마 멀쩡한 바닥 아래엔 800톤짜리 강철 지렁이가 돌아다니죠. 뭘 믿고 그렇게 태평해요. 고마야. 난 군인이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감정적으로 구는 건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돼. 네가 뭘 걱정하는지 안다. 걱정할 필요 없어. 넌 정보만 넘겨.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정보요? 그래, 정보. 너희 조사팀이 찾아낸 정보. 아... 그... 정보 말인데요. 사실...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없어요. 뭐가 없어? 정보가? 아니 구조실내는 분명 정보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안 구하러 올까봐 그랬죠. 그리고 애초에 당신네들이 완전 잘못 짚었어요. 잘못 짚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지? 하...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네트워크 블랙아웃 있죠? 그건 단순히 도시 네트워크가 먹통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결과일 뿐이죠. 설명해. 이 도시... 그러니까... 그만! 그런 식으로 설명하라는 게 아니다. 그럼요? 난 엔지니어가 아니야. 결론만 얘기해. 도시의 모든 데이터가 사라졌어요. 아무런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고요. 조사팀을 몇 명 보내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긴 말 그대로 텅 빈 도시니까요. 모든 데이터가 다 지워졌다고? 네, 깨끗하게요. 하, 돌겠군. 좋아. 끝말이, 이제 너는 이 도시에서 빠져나간다. 네? 네 말이 사실이라면 넌 더 이상 이 도시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 위험하기만 할 뿐이다. 아니, 그래도... 그럼 아저씨는요? 계획이 뭔데요? 하, 이제부터 그걸 알아내야지. 아저씨,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 왔다 했죠? 그래.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얼마나 믿어도 돼요? 지금 그걸 나한테 묻는 거냐? 너 믿고 싶은 만큼 믿어. 딱 하나.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설명해. 분명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낚시 좋아해요? 아, 데모의 마지막 부분? 에? 어, 작전을 설명하는 거구나. 이 거대하고 시끄러운 기계 지렁이의 정식 명칭은 집행명령이에요. 이름 진짜 구리죠? 정확히는 지렁이가 아니라 이동형 거대 파쇄기예요. 이동형 파쇄기? 왜 파쇄기를 이동형으로 만든 거지? 건물을 빠르게 철거하려고 만든 거래요. 여기 마구 최하층은 워낙 재개발이 잦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 도시를 이꼴로 만든 테러리스트가 저 파쇄기를 손봤다는 거예요. 보면서 도시 바닥이 어떤 꼴인지 잘 봤죠? 어디를 어떻게 건드렸길래 이렇게 된 건지, 대체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미쳐버린 파쇄기가 도시 바닥을 전부 박살내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몇 시간만 더 지나도 도시에 멀쩡한 바닥이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건 확실히 이상하군. 좋아, 계획이 뭐지? 제 계획은 한마디로 낚시예요. 들어봐요. 첫째, 크레인을 조작해서 갈고리를 바닥까지 내린다. 여긴 이상할 정도로 크레인이 많으니까 위치는 어디든 괜찮아요. 크레인 조작하는 건 제 전문 분야니까 저한테 맡기면 되고요. 도대체 뭔 짓을 하길래 크레인 조작이 전문이야? 둘째, 저 파쇄기가 갈고리를 물면 그대로 잡아당겨 땅 밖으로 꺼낸다. 땅 밖으로 끌려나온 파쇄기는 자기 무게를 못 버티고 허리부터 뜯겨나갈 거예요. 오, 그럴듯한데? 그러면 끝. 여기서 게임 오버인 거죠. 데모 버전을 보신 분들이 마지막에 저거를 거대 지렁이를 끌어올리는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상이 정확하게 맞았네요. 그죠? 마지막, 코어에 남아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한다. 블랙박스 안은, 잠깐 기다려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에? 아, 마고그룹에서 만든 코어에는 모든 걸 기록하는 블랙박스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 블랙박스에는 기록 기능만 있어서 내부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죠. 그 말인즉슨 블랙박스 안에 도시를 이렇게 만든 흔적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추적을 시작하면 돼요.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 작전은 저 파쇄기 주둥이에 갈고리를 건 다음 땅에서 뽑아낸다? 정확해요. 불가능해. 건물 철거용 파쇄기가 그깟 갈고리 하나 못 부술 것 같아? 맞아요. 갈고린 그대로 찢겨나가겠죠. 일반적인 경우라면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자, 이게 집행명령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이 주둥이에 들어가는 순간 강철이든 뭐든 갈갈이 찢겨나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거대한 몸뚱이에 동력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벅찰텐데. 그 비결은 짠! 이 파쇄기에는 주둥이, 그러니까 회전날에만 동력을 공급하는 파워가 따로 있어요. 이 파워를 작동 불능으로 만든다면 갈고리를 분쇄하지 못하고 그대로 입에 낄 거예요. 아, 내가 대갈통도 부셔야 돼? 그때 크레인으로 칵! 잡아당겨서 땅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어때요? 완벽하죠? 좋아하는 그림 뭐야? 그 파워는 어디에 있지? 입 안에요. 아! 가는데 그냥! 아, 잠깐! 아저씨 말을 끝까지 들어요. 제가 대책 하나 생각을 안 해봤을까봐요? 결론만 말해. 저 파쇄기는 주기적으로 정비소로 들어가요. 그때 파쇄기가 잠깐 온라인이 되거든요? 그때 제가 파쇄기에 접속한 다음 파워에 과부하를 걸어서 망가뜨릴게요. 접속? 어떻게? 지금 도시 네트워크가 전부 먹통된 거 아니었나? 외부망은 그렇죠. 마고그룹 사내망은 몇몇 회선이 살아있어요. 그쪽으로 우회해서 접근하면 돼요. 우회한다고? 아, 너 해커였군. 해커라뇨! 정보 자산 취득 전문가! 라고 해주세요. 야, 심지어 그림은 저 벽에다 그린 거였네. 아유, 귀여워라. 그럼 그렇지. 역시 해커였어. 평범한 엔지니어를 이런 도시로 파견할 턱이 있나. 파워를 망가뜨리는 건 확실히 할 수 있는 건가? 그럼요, 전문가한테 믿고 맡겨봐요. 좋아, 정리를 좀 해보자. 첫 번째, 네가 저 파쇄기를 해킹해서 파워를 고장낸다. 맞아요. 그 다음, 파쇄기가 갈고리를 물게 만든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크레인으로 잡아당겨 파쇄기를 땅 밖으로 끄집어낸다. 정확해요. 갈고리를 어떻게 물게 할 거지? 갈고리만 던진다고 물고기가 낚이겠어요? 떡밥 비싸야죠. 하, 나보고 미끼가 되라? 역시 좀 위험하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아니, 이대로 간다. 시간이 없어. 진짜요? 좋아요.
진짜 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는데. 아까 한 차례 난동을 피웠으니 파생기는 지금 정비소로 돌아가 있을 거예요. 이 근처에 도시 기지국이 있으니 거기서 파생기를 해킹해 볼게요. 한번 해보자고요. 가자. 아으! 뒤지는 줄 알았네. 뭐야닌? 달려! 쫙!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저 죽어야 해. 어? 아우 야 나 죽 주말밤 주말밤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식은 죽 먹기죠. 조금만 기다려요. 저 파쇄기를 해킹할 수 있으면 지금 바로 동력을 꺼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못할 건 없지만 그런 파쇄기를 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잖아요. 파쇄기 코어에 블랙박스가 필요한 거라서. 그렇군. 아저씨, 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인이라고 하셨는데 평범한 군인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 말은 모든 군인이 팔에 그런 걸 달고 다니진 않잖아요?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극비 특수부대 같은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비밀 요원 같은 건가? 편한 대로 생각해. 그럼 아저씨도 혀 아래. 그만. 일에 집중해라. 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곳으로 보내졌나? 네? 잘못이라뇨? 나란이라는 해커는 딱 한 종류뿐이야. 감옥 가는 대신 험한이라는 사람들. 너도 그런 부류지? 오, 잘 아시네요. 맞아요. 거래를 좀 했죠. 아, 무슨 잘못을 했냐면. 아, 진짜 뭘 민망하게 그런 걸 물어요. 그냥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했어요. 그중 제일 잘못한 게 뭔지 알아요? 경찰에 잡힌 거. 여기서 나간 평범하게 살아. 잡힐 일 하지 말고. 글쎄,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네, 기회 되면 저도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에이? 이게 뭐예요? 명함? 이 도시에서 빠져나가면 백대령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전했다고 해. 네 전과를 지워줄 거다. 와, 그 정도로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야? 개쩔어! 주인공 너무 맛있어! 진심이에요? 그게 돼요? 믿던 말던 네 맘이다. 아저씨, 사실 전... 잠시만요. 뭐야? 아저씨?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뭐지? 대역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시 데이터가 날아가면서 전상망 설정까지 싸그리 초기화된 것 같아요. 설명해. 아니, 그냥 뭘 해야 할지만 말해. 충돌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그러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중계기를 전부 끄면 되는 거죠. 중계기? 몇 개나 있지? 보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총 세 곳에서 충돌하네요. 위치 전송해. 내가 다녀오마. 저랑 나눠서 가요. 아니, 넌 여기서 대기한다. 네? 왜요? 위험하니까.
에이, 괜찮아요. 제가 무슨 다섯 살 애도 아니고. 아까 다섯 살 애처럼 벌벌 떤 게 누구였지? 그땐 머핀이 없었을 때고요. 지금은 머핀이 있잖아요. 전 괜찮아요. 됐어. 나 혼자 다녀온다. 그냥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아, 진짜! 괜찮다고 몇 번 말해요. 제 앞가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제가 무슨 아저씨 딸이라도 돼요? 어? 그 발언은? 그 말이 내 말 들어. 자존심 세울 문제가 아니다. 네 계획대로 가기로 한 이상 넌 민간인이 아니라 정보원이야. 네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누가 단서를 추적하지? 내 판단을 믿어. 알았어요. 그렇게 무섭게 말할 것까진 없잖아요. 채널 열어요. 중계기 위치 전송해드릴게요. 됐다. 무슨 일 생기면 이 채널로 연락할게요. 그래. 금방 다녀오마. 그치, 마리는 모르니까 저런 말 할 수 있지. 그래도 마음이 아프네. 금마리? 아니 뭐야, 내가 부서로 가야되는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스킵이 되고 바로 진행이 됐는데 금마리가 사라져있어! 금마리! 아유 놀래라 이씨. 있었네. 아저씨! 금마리, 내가 분명 여기 가만히 기다리라고 했지! 왜 말을 안 듣고 멋대로 사라져! 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분명 아저씨 채널로 계속 연락했잖아요. 제 메시지 못 받았어요? 설마 아저씨 통신 채널 꺼둔 거예요? 그보다 아저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이쪽으로 와봐요. 빨리요! 저거 보여요? 와, 뒷배경. 미쳤다. 저게 뭐지? 저긴 강철지력. 아,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그러니까 집행명령의 정비소예요. 정비소?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제 말이요! 여긴 아무리 좋게 봐야 쓰레기 처리시설이잖아요. 더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아저씨가 없는 동안 마구 내부망을 좀 뒤져봤거든요? 거기서 제가 뭘 찾아냈는지 알아요? 이 근처에 유독 화물 드론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는 집행명령의 정비소이기도 하면서 마구 최하층에 있는 모든 화물 드론들의 하역장이기도 해요. 하역장? 그럼 네 말은 모든 화물들이 이 쓰레기장에 버려진다고? 네. 모든 화물들이? 쓰레기가 아니라? 그렇다니까요. 설마 이것도 테러리스트의 짓인가? 아니에요. 이건 마고그룹 내부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모든 화물들이 이 쓰레기장으로 보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도시의 디폴트 설정이라고요. 디폴트는 기본 설정이란 얘기입니다. 이 도시는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에? 네가 말한 사실은 분명 이상하다. 구린 이유가 분명 숨겨져 있겠지. 하지만, 그래서 주변을 둘러봐라. 쥐새끼 하나 없이 텅텅 빈 이 도시를 봐. 난 마고시를 이렇게 만든 놈을 잡으러 여기 온 거야. 테러리스트와 관련이 없다면 내 알 바 아니다. 이건 금말이, 너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건 그렇긴 하지만. 뭐야, 저게 뭐지? 위험해! 으악! 아저씨! 머핀 더 빨리! 아저씨 정신 차려요! 내 손 잡아요! 으아악! 머핀 죽네! 잡았다! 머핀 죽는다 머핀.
어필 조금만 더 힘을 내봐! 엔진 다요! 금마리... 출력을 올리란 말이야, 머핀! 금마리! 네? 침착하고 내 말 들어. 이 아래에 뭐가 있지? 아래요? 그걸 왜 물어요? 난 올라갈 수 없어. 네 드론은 날 끌어올릴 출력이 안 돼. 난 떨어진다. 이 아래에 뭐가 있지? 대답해! 파쇄기요! 파쇄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화물들은? 저도 몰라요! 이상하게 그런 걸 묻는 이유가 뭐예요? 크레인은 이 아래까지 가동 가능한가? 크레인이요? 아저씨 설마... 네 낚시 작전 기억하지? 계획은 그대로 간다. 미쳤어요?! 파쇄기인 파워는 그대로라고요! 갈고리가 박살날 거예요! 언제나 방법은 있다. 내려가서 파쇄기를 약화시킬 방법을 찾아보마. 그동안 넌 크레인을 준비해. 알겠나? 하지만... 금마리! 정신 똑바로 차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대답해! 네네네! 좋아.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절대 노출된 공간에 있지 마. 아저씨! 통신 채널 열어요! 보스전이야? 와! 오케이. 적이군. 네모로 표시가 돼 있네요. 아, 저 노란색이네. 주둥이에 나온 거. 아! 뭐야! 오 마이 갓. 사람을 미치게 하는 재주가 있구만. 좋습니다. 게임이 꺼졌고 이 창이 열렸네요. 클로즈 베타 테스트의 설문조사. 자! 이렇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클로즈 베타 테스트 산나비였습니다. 두 번째 플레이여서 솔직히 더빙도 더 감정을 실어서 열심히 해봤고요. 일단 게임 자체도 너무 훌륭하게 데모 때보다 훨씬 진짜 개선된 점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좋았습니다. 진짜 좋은 게임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 방금 전에 이제 클로즈 베타 테스트의 피드백을 쓸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나와서 그것도 성심성의껏 잘 작성을 했으니 제작진분들은 그거를 참고해서 더 좋은 게임으로 무사히 잘 출시를 했으면 좋겠네요. 아,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뭐 오픈 베타 테스트나 정식 발매되면은 또 언제든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